1대1로 뒤지고 있는 3회 말 디펜스원 선타자는 삼성 기아 출신 프로 선출 이영욱 선수입니다. 갑작스런 사이드 피칭에 헛스윙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볼넷을 주고 맙니다. 2번 한기복 선수의 타석 아우트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에 파울 역전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박선호 선수입니다. 아 간절한 기도가 통했나요? 볼넷으로 나갑니다. 주자 1루루의 찬스에 무시무시한 프로나풀 문희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3볼에서 한가운데를 집어넣습니다. 하이패스트볼에 몸이 돌고 맙니다. 투스트라이크 매우 아쉬워하는 문희성 선수 풀카운트 빗겨 맞은 볼 짧은 타구인데 아 멀리 칠 줄 알고 펜스에 있었는데 빗겨 맞은 짧은 타구가 행운의 우환이 되어버립니다. 좋아 죽는 주루 코치 하지만 창피한지 머리를 감싸는 문희성 선수입니다. 아 뭐하는 거예요 비키세요 비켜. 절체절명의 찬스에 4번 프로나풀 손인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빗겨 맞은 볼 파울인가요? 아 빠른 발로 아웃을 시키고 빠른 송구로 언더베이스를 막습니다. 원아웃 주자 만루의 5번 청홍구 선출 박선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꽉 찬 투스트라이크 이야 진짜 쫄깃쫄깃한데요. 결과는 아 아웃 커브가 조금 빠졌습니다. 풀카운트까지 갑니다. 잡아당긴 볼 서드가 놓치고 둘절된 볼을 유격수가 잡아 이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이야 3루 글러브의 굴절된 볼을 감각적으로 잡아 1루의 빠른 송구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비록 1점을 줬지만 큰 거 하나를 막은 진성 유격수입니다. 점수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김정훈 선수의 타석 인코스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오늘 한 발 더 해 아우트에 투 스트라이크 다시 커브 볼을 건드렸는데 3루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원바운드 송구를 자세를 낮춰 잘 잡은 오현민 1루수입니다. 4회 초 1번 최병희 선수의 타석입니다. 빗겨 맞은 볼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2번 중출 박진성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인코스 투스트라이크 풀카운트 히트 아 1루키를 넘기고 맙니다. 3cm 깔창 하나만 깔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전타석 3런 포에 이장희 선출이 나오자 고의 사구로 내보냅니다. 주자 1루루의 찬스에 4번 오현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잡아당긴 볼 1루수가 잡아 직접 베이스 터치로 투아웃이 됩니다. 주자 2-3루의 찬스에 5번 조윤재 선수의 타석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아 볼이 빠지고 맙니다. 레프트에 빠른 홈송구 몸을 사리지 않는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에 점수차를 더 벌리는 2타점의 저한을 만드는 조인재 선수입니다. 6번 김동훈 선수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주자 투수를 앵그리버드 강윤규 선수로 교체합니다. 네 맞아요 아까 혼자 더그아웃에서 엎어진 그 선수 맞아요. 어우 볼 좋은데요. 아웃을 그냥 지켜봅니다. 슬라이더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풀카운트 아 다시 볼넷을 주며 주자 만루의 위기를 맞는 강은규 투수 위기의 순간에 나풀 김영문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 슬라이더에 스윙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풀카운트 스윙 삼진 아웃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강은규 투수입니다.
5점 차의 점수를 줄여야 하는 디펜스온의 선두 타자는 나풀 김세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웃을 밀어쳤는데 아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 원아웃을 만드는 오늘 수맹 활약의 이장희 선수입니다. 8번 은치원 선수의 타석 파울 원스트라이크. 이야 아웃을 위에서 아래로 그냥 꼽아버리는데요. 하나를 커트하고 파울 또 파울 또 파울. 야 정말 끈질긴 승부입니다. 루킹 삼진. 어우 갑자기 사이드의 변칙투구로 아웃에 꼽아 삼진을 잡아냅니다. 야하 초출의 박진수 선수가 중출 선출 나풀로 가득 찬 디펜스원 핵타선을 상대로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9번 중앙구 선출 김기태 선수의 타석. 커브볼을 잡아당겼는데 아 볼을 한번 놓치고 빠른 넥스트 플레이 아웃이 됩니다.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이제 막판으로 가는 5회 초 간제 공격입니다. 맥힌 타구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오늘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박선호 유격수입니다. 아웃 꽉 찬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히트. 아웃 슬라이더를 밀었는데 이걸 잡아냅니다. 빠른 스타트와 몸을 낮춘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투아웃을 만드는 역시나 한기복 선수입니다. 호투하고 있는 강웅규 투수 낮게 깔리는 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투나싱. 결과는 히트. 높은 볼이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 하지만 뻗지를 못하고 펜스 앞에서 잡히고 맙니다. 매우 좋아하는 강윤기 투수입니다. 좋아. 5회에도 여전히 좋은 볼을 던지는 박진수 투수입니다. 마지막 공격에 선두 타자는 오늘 두 타석 모두 볼넷으로 나간 프로나풀 이영욱 선수입니다. 살짝 높아 볼이 됩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높은 볼을 받아쳤는데 살짝 맥힌 것 같은데요.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오늘 박진수 투수에게 영맥을 못치는 한기복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에 파울 투스트라이크. 과연 결과는 스윙 삼진. 갑작스런 빠른 투구폼에 커브볼로 완전 타이밍을 뺏으며 삼진을 잡아냅니다. 야 박진수 투수 다양한 조합과 매우 영리한 피칭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뺐는데요. 이제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긴 채 프로나풀 문희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을 밀어쳤는데 조금 짧은 타구 아웃이 됩니다. 우플로 잡아내며 오늘 100점 만점에 100점의 공수맹 활약을 하는 이장희 선수입니다. 매우 좋아하는 팀원들에게 격려를 하는 안성준 감독입니다. 이로써 칸지가 디펜스원을 7대2로 승리하며 선출 부결승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3위를 한 디펜스원은 상금을 불우한 유닛을 위해 써달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윤선수촌과 주민센터가 기부할 곳을 얘기 중입니다. 또한 디펜스원은 앞으로 모든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불우한 유닛을 위해 기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 근데 웃음을 해야 말이죠.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여하튼 야구장에서의 피 튀기며 살벌한 경기는 경기로 묻어두고 우애와 밝은 사회생활을 하는 양팀의 감독님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꼭이요.